2015년 5월 30일 아침입니다. 7시 40분, 7시 40분 됐네요.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 인성학당이 9시까지. 근데 이게 5월이 내가 참 힘들게 보냈어요. 그 왜 힘들었나 몰라. 날씨가 더워서 그랬었던가, 어린이날 행사가 좀 무리했었던가, 아직도 몸이 개운하질 않습니다. 아침 굶을까봐 새벽 3시에 밥을 눌러놓고 5시나 6시나 깨면 먹지 하고 잠을 자듣고 깨어보니까 7시 10분이에요. 그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지금 뭐 40분 됐네. 그게 예. 이제 빨리 5월이 가고 6월이 오면 7월,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. 미국에 갈 일이. 미국에 가는 것이 나로서는 달나라 가는 것 같습니다. 그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가는 게요. 그 표를 안 내 그렇지. 간단치 않습니다. 아이들의 그 자그마한 감성의 흐름이라든가 미묘한 육체의 그 성장기에 그 성장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라든가, 그러니까 온 신경이 거기에 막 모여 있어요.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저런 현상,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라는 등등 그때 알기도 하는 거죠. 우리 인성학당이 좀 잘못한 게 있는데, 너무 기독교 색채가 날까봐 제가 우려를 해서, 뭐 아무리 우려했어도 기독교 색채는 뭐 도저히 사라지지 지워지지 않는 건데, 하여튼 간에 매일 매주 수업을 할 때마다 미소 현교 회원이 운경이 소리 이렇게 잡고 기도를 좀 해주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했으면, 그게 늘 있어요 마음에.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학당에서 어떤 수업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지만, 개인적으로 나 혼자 있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뭐 그 떠나지 않습니다. 아이가 건강해야 될 텐데, 아이가 공부 잘해야 될 텐데, 아이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아야 되는데, 마음 아픈 일 없어야 되는데, 잠깐만 떠나요. 내 친손자녀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내가 안 해도 돼요. 얘들은 환경도 좋고 다 좋아요.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면서 속 깊은 얘기를 주고받질 않으니까 또 잘 몰라요. 근데 우리 학당에 우리 아이들은 한국은 그 공부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, 내가 그 미국엔 그 짐이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.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에 그 개념이 없어요. 그렇게 키우지를 않는 것 같아요. 또 그럴 일도 없어요. 잘해봤자 그 거대한 나라 큰 땅에서 그렇지 않겠어요?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게 마음에, 부모들이나 정부 당국이나 교육부나 학교나 그게 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요. 걱정이 안 돼요. 한국은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굉장히 늘 그 예민해 있어서 그게 전부 다 아이들에게 몽땅 짐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뭐 육체 이탈, 정신 이탈이에요. 탈령이 뭡니까? 잠깐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. 어디가 쉬어야 돼요. 쉬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전에도 미소 볼 것 같으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어요. 글을 무엇인가 했어요. 그러다 말을 걸면 네? 그리고 바로 말을 받고 딱 놓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,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딱 생기고 나서는 불러도 못 듣습니다. 어쨌든 이어폰하고 있으니까 뭐 몇 번을 불러야 돼요. 부르는 순간에 짜증이 나요. 제가 저래서 어떡하나. 그리고 나서 그 뭘 하나 뭐 말을 물어보면은 딴 나라예요. 화성에서 온 애 같아. 대화가 안 통해.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말하자면 준비가 뭐예요. 내일 모레 뭐 잠시 후에 무슨 뭐 한다 이런 그 개념에 대한 뭐 방송을 영상을 찍는다 뭐 이런 거 없어요. 잠깐 그냥 다녀가는 것 뿐이고, 본향은 본집은 그 스마트폰 속에 게임이고 뭐 그래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되죠. 날씨는 더운데.
그 엄마들 모르겠어. 엄마도 야단할까 봐 걱정이고, 아버지가 야단칠까 봐 더 걱정이고. 걱정, 그 야단치서 되는 건 아니거든. 절대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, 그게.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차분차분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,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.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, 아이들. 아,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고, 오늘 밥 생각이 없어요. 요새 밥을 못 먹었어. 날이 갑작스레 더워져서 그런가. 예, 밥을 못 먹었어. 그 요즘은 그, 매일 그 콩국수를, 어제는 그 김원태 앵커와 같이 콩국수를 먹었네요. 어제는 또 그, 충남 구도청 거기 소해시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 모임이 있었잖아요. 거기 가서 언론사들 제출한 자료 심사하고. 전화를 써보니까 2기가에 180분, 5만 5천 원짜리 다 못 쓰겠어요. 1기가밖에 못 썼어요. 오늘이 30일 아니에요? 낭비고. 지금 150분, 160분 쓴 것 같네요, 전화도. 전화도 또 한 20분 남았는데, 어디 뭐 어거지로 할 데도 없고. 하려면요, 할 수도 있지만, 그렇고. 전화가 많이 남길래, 참, 내가 전화를 못 씁니다. 하고, 아야야야 했던 분들한테 어제 전화를 했죠. 수필 사시는 선배, 서대화 선배님한테 전화를. 야, 나는 그 자네 글이 말이야. 어떻게,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, 야, 나 자네 그렇게 글 잘 쓰는, 어떻게 그렇게 글 잘 쓰는가. 예, 형님 뭐예요? 아, 난 자네 글 보는, 그 신문에서 그 자네 글 보는데, 볼 때, 볼 때마다 보면 참 정말, 이 세상에 어떻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. 아, 느닷없이 나는, 전화가 좀 남아서, 용량이 남아서 좀 소비한다고 했더니, 어떤, 나는 근데 어떤 글을 보내고 나면 그 쓴 것에 대해서 기억을 안 씁니다. 못해요. 쓰고 나면 딱 잊어버려요. 아니, 엊그제 그 부부를 알자. 그 봤는데, 야, 이런 사람이 말이야. 이게 큰 농촌에서 그거 말이야. 그 싸구려 돈을 받고 그걸 쓰다니, 야, 그 당신 돈 더 달라고 그래. 그런 글을 어디서 만나? 서울서도 그런 걸 못 만나. 아니, 너무 아까워, 너무 아까워. 이런 글이. 누구나 사실 또 그래. 그래서 어제 저, 좋은 얘기죠, 뭐. 글 잘 쓴다니까 좋은 얘기죠. 글 제가 잘 씁니다. 잘 써요, 내가 생각해도. 근데 그냥 하루만에 된 게 아니에요. 50년 넘게 일기를 쓰면서 글을 반대로 고쳐보고, 고쳐보고. 아, 힘들게 된 거예요. 도청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고정환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. 고정환 회장님 전화도 못 드렸어요. 내 몸이 편치도 않고. 내 전화도 못 드렸는데 어디 계셔? 그렇고 저렇고 저렇다고 아유 전화를 못 드렸다고 다음 주에 나가 뵙는다니까. 아 그렇고 내가 그 우리 천 작가 그 칼럼에 조상을 알자 썼지? 예 그렇죠. 야 우리 천작가가 어떻게 머릿속에 이런 게 다 있는가 내가 탐복을 했다. 조상을 알자 저거 참 엄청난 일이다. 조상의 날이 만들어져야 돼. 조상의 날이 만들자. 조상의 날이 있게 있죠. 뭐 의미가 없이 그래 있어 그렇지. 5월달로 옮겨서 제가 그렇게 쓴 건데 아 좋게 봐주시니까 고맙네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더위를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고 격려하고 좋다는 말을 하니까 좋은데 자 아침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밥이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.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. 뭐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 어서 8시 보통 한 5분 전 이렇게 출발해서 저분 가면 한 9시 5분 전 이렇게 도착하는데 벌써 8시 10분 전이네. 아직 뭐 이러고 있으니 원래 우리가 내일 모이려고 했었어요. 내일 오늘 소리네가 이 할아버지가 제사 날이라서 거기를 가려고 소리 엄마가 아프다네. 아 요즘 감기 심한데 감기 저러면 또 오늘 영어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. 그건 상관없어요. 아이들 뭐 몇 시간 같이 있는 거야. 아, 이야기하고 데리고 놀아도 뭐 얼마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. 문제는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 아유 아프면 힘들어.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
그래서 원래 내일 하려고 내일 10시에 모이기로 했었는데, 현균애가 내일 일요일 날은 시간이 없다 한다네요. 그 웅경이는 오늘 오후에 한자 2급 시험 보러 간대요. 웅경이에서 그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.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오늘 아마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토요일 날도 오전밖에 현규가 시간이 없다고 한다. 왜 그렇대? 모르겠다고. 왜 그런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. 오늘만 그렇고 내일만 그런 건지 또 매주 그렇게 되는 건지 토요일 오전밖에 매주 시간 또 무슨 그 어디 그 서울에 연기학원에 또 등록을 재등록을 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 매일 가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구도가 이게 다 손을 봐야 돼요. 아예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뭐 아무 말한 대로 빼고 하면은 저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수 있지만. 나는 그 편치를 않아 별로. 잘 맞춰서 하면 되지 뭐죠. 힘들더라도. 그래서 오늘 9시에서 오전에 끝나기로 했는데 아이 미소아버지가 전화가 지금 내 전화 왔고 지금 마음이 다 불안한다.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. 전화기 좀 저기 옆에서 내려주 형님 일찍 전화 드릴게. 그렇게 아직 전화가 안 왔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일 그 학당에 모인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가족들이 다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거요. 그럼 누가 결혼식을 하느냐 하니까 아, 형제간에서 조카가 결혼한데 개혼이래 집안에 첫 결혼이래. 그런데 미소가 가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.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. 아이 그럼 미소 안 가면 뭔 상관 있는가? 미소 놓고 가지 뭘. 근데 미소가 저 아버지가 가면 그래 따라가려고 원래 해요. 근데 그게 아니고. 미소 엄마가 윤서까지 다 데리고서 다 가서 집안들에게 인사를 하는 겸겸의 날이랍니다. 그런 날에 미소가 빠지면 모양새가 이빨이 빠지, 아, 그러네. 아, 그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다, 이거. 어떻게 그, 그냥 일요일 날로 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미소는 안 가는 걸로 아예 얘기를 했으면 좋고 한데. 그 어떻게, 그 애를 그, 야, 그 데려가는 게 맞긴 맞는데 놓고 가면 그 아이가 그 얼마나 더 골버리 골버리면 그 어떻게 그걸 달겠느냐고 그 아이들 골라는 거고 달래는 거 미소는 나한테 골을 부려요. 걔는 나를 친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알아요. 현기하고 쭉쭉 그렇게 들려. 다른 애들은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아니까 골을 못 부리는데 미소는 그냥 골을 부려요. 그냥 골을 부려. 달래려면 힘이 들어요. 애들 여럿 있는데 미소만 갖다 달겠어. 아, 골부리면 그거 어떡하냐고, 놓고, 야, 놓고 가면 골부릴 것 같고. 데리고 가면 이게 또, 뭐 또, 세계 뉴스 메인 앵커가 없는 거지. 누가 하면 뭔 상관이 있을까만. 지금 이런 이야기는 머리가 복잡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아이들이 한두 명 일지에게는 둘이 그냥 상의해가 둘 중에 하나 그렇다면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, 이제는 아이들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, 지난주 목요일 날은 그 아이들 전체 유니폼 입혀가지고 의회 갔다 왔잖아요. 의회. 세종시 의회. 가니까 얼마나 예뻐. 그래서 영상 촬영 해가지고 왔죠. 59분짜리. 그 앞서서는 또 KTV, 국민방송, 세종시의 정책방송, 국가정책방송. 거기 또 갔다 왔잖아요. 거기는 또 둘이밖에 안 갔지. 거기 간 것은 미소가 머리를 안 묶고 가가지고 그냥 학교에 가면 누구나 있는 아이들 머리 스타일, 그건 안 돼요. 그건 안 된다고 내가 늘 생각하는 사람이요. 뭐, 여자아이들은 손을 대는 만큼 표가 납니다.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유니폼을 입히고 그래서 그 깔을 내는 거거든요, 그게. 그러면 머리가 산발머리가 됐든 단발머리가 됐든 묶은 머리가 됐든 관계가 없어요. 유니폼을 딱 입히면은. 그것도 두 명이나 안 되고 한 10명 정도 되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전체가 그렇게 보이니까. 자. 이제 가서 점심은 뭐 김밥하고 라면하고 먹는다는데 뭐또밥안 먹고 와서 괜찮으려는가 같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부모들이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.
그냥 할아버지하고 놀게 두면 돼. 가만 두면 할아버지가 알아서. 그게 뭐 어떻다고 뭐 어떻다고 뭐 어떻다고 자꾸 빠지고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. 그 무슨 뭐 실탄을 갖다 절꼭지 물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애 몸이 돌아와야지 절꼭지를 물어 빨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. 근데 이제 가정생활들이 없으니까 등등 토요일 일요일로 받고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원고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날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머리가 복잡해요. 그래도 또 새 한 주간이 펼쳐지는데 이번 주간 엄청 영향이 없네. 정신 하나도 없어요. 엄청 바빠요. 서울도 한 두 번은 갔다 와야 될 일이 있고 있어요. 그럴 일이. 그리고 또 원고 정리할 게 또 새로 손댄 책도 있어요.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서 책도 있어요. 이것저것 일은 많고 날은 덥고 오늘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올 건지 안 건지. 자, 7시, 8시, 5분 전. 다른 거 없습니다. 답은 아이들이 쑥쑥 자라야 돼요. 강제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 활성화 현상이 일어나서 두뇌와 건강과 몸과 전체가 지식과 인성이 자라나야 돼요. 그것은 제가 그냥 웃으면서 반기면서 에이 뭐 힘들어도 티를 안 내고 잘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오늘 하여튼 미소아버지가 현재는 전화 안 오니까 다행이네요. 모르지 가는데 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형님 나 우리 그걸로 가는 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. 아이고 아이들과 빠진다면 그냥 최고로 스트레스 받는. 좋은 날 되십시다.